차량은 벤츠 SLK입니다. 05년식이고 키로수는 8만 정도 뛴 차량이고요. 이 차량 탄 흡기에 R타입 하나 하고요, N타입 하나 두 개 들어갔고요. 중통에 탄 하나 들어가고 탄 배기 엔드머플러에 두 개. 오늘 탄 시리즈로만 장착을 완료하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습니다. 굳이 세팅값을 말씀드리면 이 차도 거의 한 95% 100% 세팅값 되고요. 네, 쭉 가시면 돼요. 여기 70km 하나 있고요, 신호. 어차피 저희 영상도 많이 보고 동종업계 영상도 많이 보셨다고 하셨고요. 사장님이 타보시면서 지금 변화되는 것만 느끼시면 되고요. 사장님 아까 이제 강원도 한번 갔다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번 가서 고속증 한번 밟고 나면 저속, 주속, 고속에 다 이슈가 인식하게 되면 차가 완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좀씩 더 좋아져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 다음 신호에서 유턴을 하시면 네. 차가 없으니까 네. 한번 쭉 밟아보면서 가속되는 걸 한번 눈으로 보세요. 유턴? 예, 저 신호에서 유턴. 유턴하면 차가 없으니까. 제로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가속력이 금방 붙어버리니까 속도가 금방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걸 한번 느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네, 유턴하시면 되고요. 장거리 중에 꼭 한번 타고 오십시오, 사장님. 네. 그리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아, 타봤더니 이런 게 있네요. 또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카메라를 네. 지나서 카메라 없어요. 카메라 있는데? 아니 저거 그냥 저거예요. 아, 매연 저거예요. 그냥 1, 2차선 들어가셔서 밟으시면 되고요. 신호가 기아 변속도 더 부드럽게 바뀌고 RPM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아 변속이 돼요. 아, 예. 네. RPM 먹으면서 네네. 사장님이 평상시에 좀 보셨다면 그거 한번 딱 해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1차선 들어가셔가지고 차 없잖아요. 1차선 들어가셔도 돼요. 네, 왼쪽 차선 들어가셔가지고 스타트 해가지고 쭉 지그시 한번 쭉 밟아보세요. 그러면은 기아 변속도 되게 부드러워지고요. RPM이 저 RPM에서 기아 변속이 돼요. 이제 출발 한번 해보시죠. 지금 한번 바뀌었고요. 잠깐 밟아도 지금 100km거든요. 이거예요. 네. 사람이 좀 밟을 때 밟으시는 거. 엑셀 떼어도 차가 계속 밀고 가고요. 뒤에 당기는 거 없이. 느껴지시죠? 어차피 제가 뭐 영상에도 다 말씀드리지만 50일 충분히 다 타보세요. 근데 나는 장착 전화하고 장착 후 모르겠다.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제가 그 약속한 거고요. 우리 사장님 지금 느끼시느라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서 운전하시는데 힘 쓰는 게 틀릴 겁니다. 신호가 스탑이 신호가 있어서 신호가 네네 예 맞습니다.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할 거예요. 강원도 한번 가보시면 하겠는데요. 네, 네. 여행사 한번 가보세요. 지금 타보시니까 어때요? 한 4분. 네, 조금. 네. 네, 힘도 느껴지고, 네, 저희 영상 보던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죠. 더 타보시면 더 좋아집니다. 오늘 한 60, 70% 좋아지고 나머지 30, 40%는 타면서 계속 업이 돼요. 네. 그걸 다 느껴보시라고요. 진동 소음 같은 것도 좋아지고요.
왜 그렇게 바뀔까? 궁금하면 달아보면 알아요. 저희 제품은 달아봐야 됩니다. 여기 밑에서 유턴해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밑에 신호에서. 예. 저거. 예, 여기서 붙어서 유턴해가지고 매장 들어가면 돼요. 하여튼 뭐 강원도 한번 갔다 오셔갖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